14년이나对然后我在沈阳上海北京 지금 여기 왔는데 중국어를 진짜 잘하시는 분을 봤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여행하는 캡틴 따가입니다. 와. 저기요. 야, 한번 한번 던져 보시면 돼요. 아, 네. 와라. 아, 너무 약하게. 아니 이거 먼지라고 줬는데 왜 다 드세요? 내가 배가 고픈데 지네들 내가 먹어. 아, 그죠. 됐습니다. 유튜브에서 일하는 남자. 요캉스. 편집해야 돼, 편집. 자, 유튜브에서 편집하는 남자. 모모해 싶다. 맛있겠어. 우리가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식사하기 불편합니다. 네, 그렇죠. 인서트, 바로 못 먹어요. 오우. 수익을 바라본다는 게 어떨까? 그 기준점 넘겨야. 저는 처음에는 수익 전혀 안 바라고서 그냥 미루고. 여기는 고성 송악동 고분군 국가사적이라고 하네요. You've been caught on the wrong side of love. You're not sure you can trust now. Take a risk, make it count, fight your fears. Don't be scared to open up now. Girl, you and I can't deny that it's right. We deserve to be in love now. 처음 비는 거죠. 남의 소원을 무너뜨려 버렸는데. 제발 유튜브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코로나에 사라져라 이씨. 제발. 야, 저거 진짜 높다. 이게 저랑 같은 거 본 거 맞죠? 진짜 높았어. 아, 대박이다 이거. 야, 소원이 되게 많은가 봐요. 그래서 저 본가도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 진짜요? 좋다. 네, 그러면 그 바다, 부산 바다 쪽이니까 좋은 데 사시네요. 30년 동안 바다 보고 살아보세요 그냥. 아, 그죠. 좀 질리죠 그러면. 그냥 질린다기보단 그냥 일상이라서 딱히 감회가 없어요. 아, 바다를 봐도. 안녕하십니까. 누구신가요? Hi guys, my name is Sarah, and I'm currently an English teacher in Korea. Wow. And I hope we make good memories here. Oh, thank you so much. No problem. 他中文说的真的很好呀。我在中国待的时间比较长，十四年的话，我觉得好像跟中国人一样，是不是？差不多。자 이번에 일본어 가겠습니다. 일본어. 안녕하세요. 何と言えばいいんですかね。今 유튜버 やってます。ちょっと近づいんじゃないですかね。 아니 여기 완전 진짜 글로벌해요. 중국어, 영어, 일본어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 명함도 못 내밀겠어 진짜. 와 여기 특이하다. 되게 멋있다 여기. 60공룡인데 딱 센치를 재보니까 한 30cm 정도 되는데 공룡이 나보다 조금 크네. 공룡이었다. 공룡들은 흙이라든가 이런 게 뭔가 미지의 세계? 오, 되게 잘 나온다. 와. 키가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거기는 이래서. 아, 너무 이쁘네, 너무. 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말했는데요? 네? 지금 와가지고. 아, 모르는 게 나와요.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아, 말하지 마세요. 봐봐, 나랑 똑같잖아. 설마 저 포즈 보고? 생각하잖아. 아니, 어떻게 이걸 보고 그런 자... 아니, 본인도 내가 말 안 했는데. 사장님, 그러면 지금은 안 잡힐 확률이 맞나요? 안 잡힐 확률이 거의 막 90%요? 아, 그래도 우리 중에 한 마리는 잡지 않을까요? 오, 되게 색감이 잘 나온다, 여기. 진짜 잘 나와, 색감. 사진 찍으러 와도 되겠다 여기. 해상 펜션이잖아요. 우리 절로 가요? 아 저기 못 가겠다. 아 못 가요. 와 되게 좋다. 나 저런 게 약간 꿈이었는데 약간 막 그런 거 있죠. 예능 같은 데 나오면 저런 데서 고기 구워 먹고 물고기 잡고.
올라가 자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꼬셨죠? 오! 아, 이게 터진대요. 이야. 이렇게. 멋있다. 그냥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너무 보인다. 그러니까. 살짝 올리는 거죠. 와, 잡았다. 대박. 근데 되게 작다. 부럽다. 작은 사이즈는 가져가면 안 되죠. 와, 근데 여기 너무 이쁘다. 너무 마음에 든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호박, 호박. 안 호박? 호박이요? 뭐지? 진짜 맛있다. 맛있다. 이렇게 먹음직스러울 수가 없다. 올라가면서. 괜찮다, 느낌 있다 여기. 과연 방의 모습은 어떨지. 따란 딴딴딴. 와. 어, 냄새부터 다른데. 오. 야. 되게 좋다. 대박이다. 뭐냐 이거? 야, 설마 밖에 보이나? 야, 안 보이구나. 너무 좋다 이거 진짜. 제가 여행 다녀본 데 중에서 여기가 제일 좋은데. 냉장고에 설마 음료수 있으면 웰컴 드링크 있으면 대박이다. 와. 웰컴 드링크가 과연 없다. 뭐 보이는데 없어요? 아니 여기 뭐야? 수영장. 아, 이거 개인 수영장인가? 그런 거고요. 어, 이런 날 수영하면 재밌겠다. 여기에 수영장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내려가 보려고요. 자, 지금 제 패션. 자, 히트텍에다가 가운에다가 롱패딩 즐기죠. 수영장이 어떤 모습일지 따라라란. 아, 느낌 있다. 자, 저기서 수영을 가고 계시는 따건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들어갑니다 저도. 자, 다 벗겠습니다. 어, 추워, 추워. 오, 따뜻해. 오, 오, 웰컴 드링크. 어, 땡큐. 감사합니다. 시시해, 따그. 이렇게 맥주도 즐길 수가 있어요. 와. 짠. 여기에서 쫙 보면 이제 바다가 쫙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렇게 앉을 때도 이렇게 쫙 있고. 와, 진짜. 와, 너무 좋다. 진짜, 진심으로. 추워요, 근데? 어, 죽을 것 같아요, 지금. 빨리 물에 들어가야지. 아, 얼어 데질 것 같아요 진짜. 아, 괜찮습니까? 잘 나오니까. 아, 최고. 분위기도 너무 좋고 최고예요. 물도 따뜻하고 앉을 때도 있고 맥주 한 잔도 마실 수 있고 너무 좋습니다. 제가 바라던 그런 삶이에요. 물론 이 삶은 오늘 저녁이면 끝나겠지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마카오 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